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화, 어? 이야, 곤충 표본이 잔뜩 있네. 이건 대왕놀인제. 그리고 각종 사슴벌레들, 다우리야, 이런 게 많이 보이네요. 카키님, 네. 이거 뭡니까? 방금 갔다 온 거예요. 아하, 어제. 어제 아직 다리 동그랗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반달인데도 어. 좀 다리 가려지더라고요. 좀 아, 지금 구름이 커가지고. 껴가지고. 예. 어허, 이거 어제 실패한 건데, 만천에서 산란 세팅하라고 지금, 암컷을 지금 내가 부탁을 좀 했거든요. 좀 암컷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산란 세팅하게 했더니, 암컷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요즘 뭐 이제 약간 끝물 아닙니까? 거의 끝물이죠. 그죠? 예. 요새 그 다우리아만 많이 나올 그런 시기 그쵸. 아닙니까? 다우리아만 계속 어제 날라오죠. 다우리아 끝없이 날라오죠, 거기요. 예. 진짜 다우리아, 아, 말일수 진짜. 뭐 미끄니가 아직도 날라오네. 미끈이도 조금 오죠. 어허, 예, 어? 이거 뭐지? 이거는 홍가슴 풀색안 했습니다. 홍가슴 풀색 한우수가 지금 있습니까? 딱 지금이죠. 아, 지금이 딱 시기인가요? 예. 이게, 지금이. 아, 아직 옛날에 이거 우리는 저 어디야, 그, 천안, 광덕산 이런 데 가서 잡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 북남인가? 예. 거기서 잡으면 되면서요? 거기 몇 마리씩 꼭 날라붙어요. 아하, 잘 보면은. 그게 지금 시기예요? 예. 시기가? 지금이 딱 결정이에요. 오, 지금 가면은 이거를 홍가슴 풀색하는 소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북남 꽃에서. 아하, 그렇군요. 이야,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꽤 많네. 이게 지금 시기다. 아, 나도 말만 들었지 사실은 가보지 않았어요. 자, 홍다리도 있고 경사도 있고 전부 암컷이. 이거는 제가 산란 세팅을 해서 유충을 좀 받아가지고 사용토록.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건 뭐지? 강변기랍잡이. 강변기랍잡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겁니까? 이거는 같은 지역 아니잖아요. 딴 데서 잡은 거예요. 아, 이거는 지역이 내려가 어딥니까? 이거는 하동입니다. 하동. 하동이면은 섬진강? 네, 섬진강 쪽이요. 아하, 그쪽에서. 이거 한번 날면은 잡기 힘든데 그래도 좀 많은가 봐요, 개체 수가 그쪽은. 예, 그쪽은 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못 아하, 잡더라고요. 뭐 지역은 알려주지 마십시오. 옆에 그 민규님이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어쨌든 민규님, 네? 올해 이거 많이 봤습니까? 요즘은 기업들이 잘안 잡습니다. 아하, 이제 드디어 기랍잡이는 은퇴했구나. 아니죠. 알겠습니다. 먼지벌레가 재밌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어디지, 회룡품가 가서 이거 잡는다고 했던 그게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드디어 은퇴하셨군요. 어쨌든, 아이고, 강변기 답답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만 있어봐라. 나 이거 참매미인 줄 알았어. 이게 뭐야? 가만 있어봐. 참깽깽매미. 참깽깽매미. 이거 또 화학산? 화학산이야, 얘도. 화학산이도 있어, 이게? 예. 그렇구나. 이야, 이거 사실 뭐, 있는 데는 좀 있지만, 사실 막상 채집하려면 쉽지 않은, 아, 참, 깽깽매미까지. 이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피곤하실 텐데, 예? 하여간, 지금, 만천이 부탁해서 암컷을 많이 채집을 갖다 오신 우리 카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암컷들은 내가 꼭 올해 산란 세팅을 해서 유충으로 만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암컷이 지금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약산은 많이 받아야죠. 왜냐면 그저께 홍수가 났잖아요. 만천 지하가 잠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암컷들이 전부 몰살을 해버렸어요. 헐, 그러니까 사슴벌레 산란세팅이. 유충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전부 죽어서 암컷이 필요한데 지금 알다시피 제가 예천 때문에 채질 못해가지고 지금 암컷이 없어서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천씨. 네. 여기 있는 암컷들은 모두 산란 세팅하는 것으로. 자, 오늘 동영상은 카키님의 선물, 곤충 표본 선물, 생체 선물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안 갑니까? 다음번에 갈게요. 가면은 암컷 잡으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야, 곤충 표본 선물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깽깽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